거기가 속초 어디쯤이에요? 저러고 밥 먹으면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아, 대화 좀 해. 아, 아침 식사하면서 부부간에 그날 스케줄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당신 내가 내조도 하고 그때그때 도움도 주고. 왜? 남편 스케줄 꽤 차고 뒤밟아서 이번엔 또 무슨 망신살 뽑게 하려고? 다 지난 이야기를 뭘 자꾸 하고 그래. 내가 정 비서 만나 다 해결했으면 됐지. 내 자존심 명예 걸고 그 여자. 정 비서한테는 머리 조아렸는데 당신 위해서. 자존심 명예 좋아하네. 그렇게 날 위했으면 애초에 사고 치지 말았어야지. 아유, 내가 더 말해서 뭐해? 그만둡시다. 정은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장세벽 씨는요? 네, 오늘 중요한 일 생겼다고 하루 휴가 냈습니다. 휴가요? 아니, 인턴이 벌써부터 무슨 휴가를 내고 그래? 하여간 군기가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졌어. 그 장세벽 씨안 되겠구만. 아무리 개인 사정이 위급해도 그렇지. 회사가 학원이야? 자기 멋대로 바로바로 쉬고 말이지. 제가 내일 불러서 따끔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뭐야? 호재씨도 출근 안한 거야? 이상하네. 나의 호재씨, 출근도 안 하고 지금 어디예요? 하루 휴가 냈어요. 휴가요? 왜요? 지금 운전 중이라 통화하기 곤란하네요. 할 말 있음 내일 회사에서 하죠. 뭐야, 장세벽이랑 호세 씨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두 사람이 같은 날 휴가 냈냐고. 몇 년 만이지? 많이 변했네.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네? 저 지금 정식으로 휴가 내고 쉬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속초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혼자예요. 왜 그러시죠? 됐어요. 내일 출근이나 잘해요. 김수빈,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내 남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선 딴 여자한테 전전긍긍이 나고. 구찰 정말 싫어. 그래, 세빈 같은 지금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괜히 호세랑 수빈이 사이에 껴가지고 상처받기 전에 내가 그냥 확 잡아주는 거야. 김태풍, 남자들 그냥 확확 밀어붙여, 어? 소심한 건 남자의 척!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김태풍 씨 프로포션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여자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이러다 내가 먼저 닭살돋아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나저나 새벽엔 서울에 언제 도착을 해놔? 야, 엄마! 아,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갑니다. 둘째 아들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아자, 아자, 김태풍! 태풍처럼 확 휘어잡아!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혹시 감 잡은 거 있어? 아니, 없어. 넌. 야, 너 혹시 몰래 카드값 쓴거 터진 거 아니야?
아이, 아니야. 나 그 생활 청소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 뭐지? 세상에.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떡해. 할머니가 참외숙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몰랐어요. 저희 집에서 배탈 난다고 참외숙을 안 먹어서. 그럼 포도는 왜 이 모양이야? 농약 남았을까봐 일부러 제가 다 떼어냈거든요. 한 10번 씻었더니 이렇게. 10번? 넌 정말 어쩜. 알았다. 갖고 나가라. 네. 우리 식구 이렇게 다 모여본 게 이게 얼마만이요, 응? 아니, 나 좋아하는 채미숙은 누가 다 이렇게 발라먹었어? 죄송해요, 할머니. 이거. 아이고, 참. 속도 없는 채미 무슨 맛으로 먹어?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너 포도밭에 가서 나무 밑에 떨어진 거 일일이 주워 모았냐? 색이 너 이쁜 딸라키는 글렀다. 이 과일 모두 이 모양새로 만든 걸. 할머니, 그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소영 씨는 이미 윤희같이 예쁜 딸을 낳았거든요. 그, 누가 남의 자식 말해? 우리 핏줄 말하지. 아, 근데 엄마,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 그래, 어서 들어보자꾸나. 나도 궁금해 죽겠구만. 어? 그러고 보니까 새벽 씨가 아직 안 왔네요? 걔가 우리 식구도 아닌데 여기를 왜 끼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눈치 없게, 응? 김씨 집 일에 일일이 끼어드는 건 못마땅해 죽겠구만. 그래서요, 이제부터 새벽이 또 우리 가족 만들려고요. 아니, 애미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누굴 우리 식구 만든다고? 아니, 새벽이 우리 딸로 입양하려고요, 어머니. 새벽이 지금 그래서 저 자란 고아원에 갔어요.